요번에 설명드릴 제품은 자동 양필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7인치고요. 큰 장점은 기존에 사용했던 양말 필터 한 칸에다가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터가 보시면은 3rp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단점 중 하나가 양말 필터가 이제 이렇게 롤이 계속 이렇게 감길 텐데 그 감기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얘가 이제 힘을 못 받아서 감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 나온 게 보완해서 나온 게 요 제품이고요. 11rpm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거의 근 4배의 수준으로 이제 모터 힘이 강해져서 나왔습니다. 요런 이제 막대 같은 플라스틱이 있고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 껴서 이제 얘가 이제 돌아가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양말 필터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큰 걸로 하나를 줬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당연히 아까 보신 그 플라스틱 봉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계속 감기다 보면 이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제품은 이제 두 개로 나눠줘서 나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부피가 작아졌다 보니까 이제 모터 힘이 예전보다 부하가 좀 덜 걸리겠죠. 근데 단점은 두 번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컨트롤러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위 센서입니다. 이 수위 센서에 물이 닿으면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홈이 있는데 이 홈에다가 일단 전선을 이렇게 낍니다. 끼고 나서 얘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앞부분을 일단 빼주시고 요 나사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 안에다가 이제 양말 필터를 넣을 건데요. 이 이제 나오는 단면이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게끔 홈이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롤 부분, 이 롤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안쪽을 빼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요 롤, 이 롤 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돌려서 할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 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빼놓고 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 여기 보시면은 롤이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그쵸? 이렇게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롤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 안쪽에 있는 롤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좀 더 잡아 당기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요 플라스틱 봉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여기다가 이렇게 결치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모터가 돌아야 되니까 요거를 부착할 때는 이런 테이프로 한번 해놓고 하면은 헛돌진 않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요 모터 개선된 11rpm 모터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끔 끼시고 그 다음에 이 홈 사이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남았던 느슨한 부분은 기존 필터로 좀 당겨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뚜껑만 다 덮으면 되겠죠.
TS라고 적혀있는 데다 꽂습니다. 여기다 꽂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 제품은 여기 영어로 모터로 되어 있죠. 네, 여기다 꽂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원잭을 꽂아주시면 돼요. 이제 한번 꽂아볼게요. 지금 불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선풍기에 물이 없어서 그냥 로딩물을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아마 지금 센서에 물이 계속 묻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터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꺼놨고요. 어쨌든 정상작동 잘 하니까 이제 선 좀 약간 정리해서 이건 양말 필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소금은 아트오션으로 할 계획인데요. 아트오션으로 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데 코라프로는 알칼리니티가 높아서 환수할 때마다 알칼리니티 스윙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수염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성치, 물성치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유념있게 보는 게 이제 마그네슘이랑 그 다음에 알칼리니티입니다. 알칼리니티죠? 알칼리는 8.5에서 11 사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권장되는 범위 안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1390에서 1500입니다. 마그네슘을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마그네슘을 따로 분말이나 뭐 아니면은 칼슘 리액터를 통해서 도징을 하려면은 마그네슘 분말이 꽤 많이 듭니다. 칼슘 같은 경우 칼슘만 봐도 한 440에서 470이잖아요. 그런데 마그네슘은 요거에 근 이제 3배가 조금 넘기 때문에 결론은 도징량도 3배로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프 크리스탈 해수용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저는 리프 크리스탈은 가급적 이제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수염의 이제 단점 중 하나는 인조 해수염이라는 거죠. 환수를 할 때 필요한 환수물의 용해 시간을 24시간 정도는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디시 같은 경우에는 레디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하지만은 1시간 반 이내에 환수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리프 크리스탈이나 뭐 이런 아트오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도 완벽히 용해가 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인조해수염이다 보니까 안에 이제 각종 화학반응이 골고루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한 24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수를 할 때는 그 전날 이제 물을 받아서 소금을 풀고 그 다음날 환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성질 급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점으로는 어쨌든 원하는 물성치에 부합이 되고 충분히 별도 도징 없이 환수로도 충분히 가능한 물성치예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해수염에 비해 저렴하다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겠지만 일반 해수염하고 가격에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데, 지금 아쿠아티스트에서 좀 이제 할인을 하고 있어요. 99,000원으로 제가 할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9,000원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보통 해수염이 한 12만원에서 프라이스 해수염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뭐 어쩔 때는 139,000원까지 판매를 하니까 어쨌든 한 3-4만원 정도 가격이 낮은 걸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12만원, 13만원 한다 그러면은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겠죠. 우선은 열기 전에 이 해수염 통이 되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여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까는 방식이죠. 이렇게 까게 되면은 단점이 일단 열기도 힘듭니다. 손 잘못하면 손 다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었다 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쓴 다음에 다시 닫으면은 아무래도 완벽한 밀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계속 수분이 들어가고 그럼 이 소금 해수염이 점점 딱딱해지죠. 덩어리가 집니다. 나중에 벽돌처럼. 그러면 나중에 또 넣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라서 이건 매우 좋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런 비닐에다가 그냥 이렇게 케이블 테이처럼 이렇게 쪼여놔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줄게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분해서 쓰기 딱 좋네요.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이거 하나 쓰고 그 동안은 얘네는 따로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으니까 굳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쓴 다음에, 아, 이것도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지퍼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고 닫아 놓으면은 역시 이것도 밀봉이 됐죠.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뭐 딱히 큰 입자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보통 큰 입자는 무겁죠. 이 안쪽을 한번 볼게요. 네, 없습니다. 큰 입자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굳은 것도 없고. 딱 소금 용이하기 딱 좋네요. 그러면은 요걸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소금 부을게요. 일단 이거는 6.6kg짜리입니다. 한 통 더 부을게요. 이게 더위지? 지금 이제 소금 턴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깨끗이 다 녹았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건 다 그냥 기포이고요. 해수염이 뭐 지금 딱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빨리 녹네요. 물론 빨리 녹는 거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인조 해수염이니까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보겠습니다.